야, 예만산 줄 알아? 어? 양세천, 양세형 다 샀어. 그래서 세영이가 이번 코트에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세현이랑 요즘 좀 대면대면 하잖아. 세영아 미안해, 돌아와. 네가 나쁜놈이야. 언젠가 노를 거야. 아, 오, 참 이쁘게 잘 빠졌다. 어? 아, 오늘도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또 세상에 안 계시네. 아이고 또 오셨네. 저희 형이 출장이 좀 길어져서 다음 주에 꼭 나와요. 예. 근데 아줌마 맨날 와서 구경만 하고 말이야. 어? 알았다, 좀 사줘. 알았다 알았다 오늘 옷 보러 왔다. 어 진짜로? 어디 보자. 아, 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따 요거 예쁘네. 야, 옷 볼 줄 아시네. 이게 서울에서 요즘 엄청 뜨고 있는 거야. 요즘 엄청 뜨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래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안 떠요? 15년째 벌써 뜰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나는 진짜로.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이래봐도 그 예전에 응. 왜 이래?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후후! 언행일치 후후! 후후! 어? 옛날에 나도 엄청 웃겼단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데. 아유, 그래도 이 걸레도 옛날에 쓸만한 수건이었어요. 짧아주세요. 당신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너 당돌하다 너. 어? 빨리 가, 안 살 거면 가! 아이, 나 갈까요? 아, 너 연기가 아닌 것 같아! 아유, 진짜. 야! 오, 동네 이상하네, 이거 무슨. 뭐야? 우리는 이 동네 골목대장 이지와 블라라라라라라라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2의 분당이 될 곳이란 말이지. 와, 그렇습니까? 난 여기 돈을 많이 벌어서 빌딩을 세울 거란 말이지. 와우. 1층에는 교촌치킨, 2층에는 BBQ, 3층에는 BHC, 4층에는 네네치킨, 5층에는 60개 치킨, 6층에는 굽네치킨, 7층에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8층에는 처갓집 양념치킨, 9층에는 깻잎치킨, 10층에는 지코바 치킨을 만들 거란 말이지. 아, 정말 대단합니다! 나 왜 온 거예요? 작가 과정에 들고 있단 말이지. 야, 와! 잠깐만 때려버린대요. 와, 헤매! 그러면 내 옆에다 땅 좀만 주이소. 나도 건물 짓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짓고 싶은 거? 아, 나는 그 1층에는 그 마마버스 내거, 그리고 2층에는 원한물의 보쌈, 그리고 3층에는 세만 식당, 그리고 4층에는 놀부 보쌈, 5층에는 이바도 감자탕, 6층에는 신선 설렁탕, 7층에는 안동국밥, 8층에는 아지매 국밥, 9층에는 명동 칼국수, 10층에는 마늘 보쌈을 세울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다 외웠냔 말이지? 너한테 써놨습니다. 잘했단 말이지. 이걸 왜 외웠냔 말이지? 아저씨요. 어. 그 쓰레기 아저씨 오늘도 안 보이네요. 쓰레기 아저씨. 쓰레기 어디 갔는겨? 야, 우리 형이 무릎 수술을 했어요. 무릎 수술해서 이번 주도 못 나와. 이해해 줘. 좀 거짓말이란 말이지. 거짓말입니다. 예, 지난주 녹화 때부터 1% 녹화에는 꼭 참여를 한단 말이지. 거기는 안 움직이고 앉아서 그냥 이빨만 털면 되니까 계속 앉아 있단 말이지. TV엔 돈이 다 그쪽으로 샌단 말이지. 생긴 거는 막 줄줄 셉니다. 쓰레기 들어. 이런 거 막아라. 하는 게 뭐 있어? 앉아서 뭐. 복수자고 깔깔대 뭐 깔깔맨이야 뭐야. 시피 들어. 40만 원 아껴보자. 상반 신나 갔으니까 반만 가질까. 재성민이한테 40만 원씩 계속 나간다. 어디 뭐 아무나 하면 되는 거야 그 설. 근원이야 막아라. 이게 뭐냔 말이지? 와, 이게 뭔겨? 아저씨가 이제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야바이 사업이라고 잘 봐. 이 사탕을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맞추면은 건돈의 30배의 큰 돈을 줘요. 30배요? 그럼! 형님 여기 보세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 이제 가진 돈으로 거지같이 사는 것보다도 남들한테 한 번에 팡 찍어갖고 30배라면 큰 돈을 가져가. 이렇게 개처럼 해서 개처럼 사는지 정성처럼 뭐 누리고 사는 게 어때요? 자, 어떠세요? 황재성 씨의 선택은! 진행시켜! 진행시켜! 진행시킵니다. 자, 남들한테 한번 큽니다. 자, 잘 찍어 있어? 될까? 잘 찍어 있어? 여기 있어. 자. 보자, 보자, 여기 있어, 보자. 자, 여기 있다, 보자. 자! 잘 찍어야 됩니다. 여기란 말이지. 맞습니까? 아, 맞습니까? 아! 아! 30배가 됐어요! 개그 안 해도 되자! 우리 어떤 민족입니까? 피디고 작가고 막 뭔데 니들이? 다 나가라! 나 개그 안 한다! 30배다! TVN 안 해, 이씨. 여기는 내 차 운전해라! 됐다, 마. 여기 운전해라! 카메라들 다 내 유튜브 찍어라! 니들 다 그만둬라! 내가 얼굴 찍게! 와, 그래? CP들아! 다 나한테 붙어라! 야, 됐어! 아, 무섭다! 부자가 됐어! 나 두렵지 않다! 나 이런 거 안 해도 돼! 마, 찍지 마! 와. 찍지 마! 나 경모! 사장님! 아, 또 주이소! 아, 됐습니다! 됐다! 자, 1인 세우자! 후. 30배 큰 돈이다. 요! 30배나 큰 돈이다. 30배나 큰 돈을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니, 이 새끼, 이 새끼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안 알아도 더 웃길 생각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집에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아저씨, 내 천 원 돌려주세요. 야. 제발 사기꾼아, 돈 돌려줘. 로마. 그때 욕한 거 같은데 로마 뭐야? AS 로마 이탈리아 축구팀. 자식이. 야, 근데 돈을 줄 수는 없고 한 번 더 해. 그러면 괜찮잖아. 한 번 더 해봐. 아 맞다. 니들 돈이 없지. 어떡하냐? 형님 여기 보세요. 돈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 내 얘기를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너 열심히 한다. 지금 여기 있어. 너 2만 원 더 줄게. 돈 달라고 안 주거든요. 그때 형님 갖고 있는 가창력 제가 갖고 브라스 연주를 해가지고 콜라보로 이 야바위 홍보대를 만들어준다면 형님께서 한 판도 할 수 있는 돈을 주지 않을까요? 자, 어때요? 어때요? 황재성 씨의 선택은? 진행시켜! 됐어요! 됐어요! 한번 갑시다! 야바위 야바위 구라치지 마세요. 손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구라치지 마세요. 선수끼리는 자연빵으로 칩시다. 오랜만에 밑장 빼기 하지만 곽철용인걸요. 왜 안 끌냐? 뒤에 쥐어서 불렀잖아. 야 이 자식 뒤에 쥐어서 불렀다. 니네가 재미없는 거 왜 나한테 난리야? 형제끼리 똑같네. 시피드라 이 자식도 일로 와. 시피드라 우리 돈 좀 떠줘라. 배 불편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야 왜 야 배 왜 그래? 아 불편합니다. 이 자식이 불편해. 이 자식이 불편합니다. 미쳐가지고 너 왜 왜 그래? 시피드라 우리 1만 원만 더 줘라.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거 뭐 쥐들끼리 뭐 난리네. 무슨 동네가 이래. 뭐 이상한 사람들 같지 않았어? 호연 씨. 호연 씨. 어이구 주민 씨. 호연 씨 어떡해요. 주민 씨. 주민 씨 얼굴 왜 이래. 제가 얼마 전부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예? 동네에 귀신이 떠돌아다니는데.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고 있어. 아니에요. 그 귀신이랑 눈이 맞는 순간 글쎄 빙의가 된대요. 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주민 씨 왜 그래. 내 몸에 왜 이러지? 지민 씨 왜 그래요? 지민 씨! 내가 지민이로 보이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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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자식아, 뭐하는 거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뭐하는 거야? 포기하지 마라! 괜찮아, 지민 씨. 그만해. 너 뭐야? 지민 씨 괜찮아? 저 괜찮아요. 괜찮아? 야, 다 괜찮아. 일로 와. 정신 차려. 괜찮니? 괜찮지? 이진 괜찮니? 왜? 잠깐만요. 너 왜 그래? 내가 내가 이지로 모인 거야? 진흙이 뭐하냐고? 진흙이 뭐하냐고? 야, 야 가게! 아, 너 그걸 왜 그래? 야, 그걸 왜 그러는 거야? 얘네들 뭐야 진짜? 아무나 진짜 상상 안 해! 자, 성민상의 주인공 최성민이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자, 아유, 아이고 최 소장님. 아유, 이게 오랜만이야. 아유, 이게 얼마 만이야. 아유, 못 본 사이에 많이 이뻐졌네. 아유, 예. 몸은 좀 괜찮아졌어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예. 너무 보고 싶었다 정말로. 아니, 맨날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또 보고 싶었대? 에? 내가 왜 보고 싶었어? 나보다 못 웃기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야 신인이 돋보인다 아닙니까? 절대 내 허락 없이 아프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게 칭찬이야 뭐야 이게? 나도 몰라요. 뭐 반반이겠죠 뭐. 저기 당신이 모르나 본데 잘 들어봐봐요. 응? 양세찬, 양세형, 장도연, 박나래 나랑 같이 코너한 사람들은 다 떴어요. 응? 니나 좀 떠라. 언제까지 밥상만 차려줄래요? 한술 좀 떠봐요 좀 한술 좀. 아유 진짜 나도 저 뜨겠지 언젠가는. 아유 막 전에 아유 참 통일이
모르겠다. 뭐라 했어 지금? 어? 야, 저 안 본 사이에 도둑해졌네 저거. 아 정말, 아 짜증나. 에이. 남 그 장사하는데 춤을 추고 있어. 니네 뭐야 니네? 우리는 이 동네 골목대장 이지와. 블라라라라라라 미드. 아 정말. 왜 저기 남의 그 장사하는데 와서 두리번 두리번 거려 이거? 어? 난 여기다가 건물을 세울 거란 말이지. 그렇습니까? 건물에 치킨점을 낼 거란 말이지. 와, 이것이 바로 제2의 동탄이 되는 거지. 와. 그래서 나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팬사인회를 열 거란 말이지. 대단하네. 12시에는 방탄소년단, 1시에는 블랙핑크, 우와. 2시에는 환불원정대, 우와. 3시에는 워너원, 4시에 트와이스, 5시에는 아이즈원, 6시에는 세븐틴, 7시에는 오마이걸, 8시에는 엑소, 9시에는 아이유, 10시에는 화사, 11시에는 섬이를 부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와. 여기를 MK의 현장으로 만들 거란 말이지. 대단하네. 야, 긴 걸 어떻게 다 외웠냐? 저기 붙어있단 말이야. 야, 이 자식, 이 자식이. 아이쇼. 근데 저... 다른 땅 나왔으면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괜찮아. 어? 코미디를 사랑하는 걸, 어? 최성민은 코미디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를 딱 보여줘야지 이런 무대에서. 어? 거짓말이란 말이지. 거짓말. 돈필요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지. 맞습니다. 너튜브 한다고 컴퓨터랑 삼각대랑 카메라랑 다 샀는데 돈이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 떼우려고 나온 거란 말이지. 맞습니다. 아, 근데 형님 그래도 막 연예인인데 여유도 좀 있지 않을까요? 주식으로 다 해먹었단 말이지. 와, 막 대단하네 대단하네. 가족이 불쌍합니다. 너도 지금 웃을 때가 아니란 말이지. 왜요? 너네 둘이 같이 들어갔단 말이지. 너도 얘가 아닙니다. 분명히 대기실에서 계속 이거 한 5분 터니까는 팔랑팔랑 거리더니 너도 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처음에 500만 원 넣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500만 원 넣다가 지금 거기다가 막 이거 이러면 복구해야 된다고 묶고 더블로 묶고 더블로 계속 했단 말이지. 아닙니다. 계속했단 말이지. 말하지 마소. 야. 너 지금 하나 씨가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아 불편합니다. 말하지 마소. 하나 씨가 보고 있을 텐데 엄청 들어갔단 말이지. 아! 얘만 산 줄 알아? 어? 양세천, 양세형 다 샀어. 그래서 세현이가 이번 컷에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세현이랑 요즘 좀 대면 대면하잖아. 세영아 미안해 돌아와. 네가 나쁜 놈이야. 언젠가 노를 거야. 야 가 인마. 할 거 없을까? 엄마 시부로 왔단 말이지. 시부로 가고 가십시다 형님. 엄마가 오. 양파랑 깻잎이랑 천원어치를 사오라고 했다. 헤이. 왜? 뭐야? 이게 뭐냔 말이지? 봤어? 천원 내고 이거를 머리로 딱 격파하면 우리가 이제 브로마이드를. 응? 아 브로마이드. 오마이걸. 오마이걸. 빨리. 여기 보세요. 재석 씨 여기 집중해 보세요.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 지금 우리가 신부할 수 있는 가격 천원밖에 없지만서도 이 돈을 그냥 신부라서 엄마한테 칭찬받는 것보다도 재석 씨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 브로마이드를 갖는다면 막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과 더불어 오마이걸에 살짝 설레스요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자 대답을 황재석 씨. 과연 황재석 씨가 이런 큰 판에 끼어들겠습니까? 황재석 씨의 선택은 진행시켜! 진행시켜! 갑시다! 할 거야? 갑시다! 뭐 어. 있노? 자. 뭐 있노? 자! 형님, 브로마이드 잘해야 됩니다! 어, 그래. 어? 어? 성공하이소! 제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간다! 대골방으로 찍어버리십시오! 형님, 갑니다! 야! 영자! 오! 본인의 대골판 걱정하라고 브로마이드로 했어. 은실한 황재석 씨에게 안방에서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리 가있어. 아 이걸 또 성공하냐 그래. 아 됐다. 대단하네. 형님 살짝 슬랐어. 오마이갓 브로마이드 갖고 와. 야, 와. 알았어. 대단합니다 형님. 야 자 브로마이드. 됐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자 오마이봉걸. 오마이봉걸이다. 오마이봉걸. 살짝 걸었어 난. 와! 오마이봉걸이다! 요즘 인기 많아 그거. 얘들아 응? 세상에 오마이봉걸. 모래바람 일으켜 빡빡빡빡. 이거 좀 인기 많다니까 왜 그래? 닥쳐 껴. 뭐라고? 너 뭐라 그랬어 지금? 조용히 하라고 껴. 너야 너 지금 뒤에 뭐 식기야 이거 뭐야?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 어? 아니 그러니까 니들이 선택을 잘했어야지 니가 이걸 선택한다고 했잖아.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 어? 블랙핑크도 있고. 블랙핑크만 속습니다. 아니 블랙핑크 여기 딱 있잖아요 블랙핑크. 여기. 헤이! 어?
야, 블랙핑크 제니 로제 맛 다 있네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단 말이지. 이제 돈이 없어? 엄마 심으른 것까지 다 들었단 말이지. 아니 우리 가게에서 저기 그 공신 이런 것도 받아. 아니 이거 한 켤레밖에 없단 말이지. 엄마가 이래 알아서 선택해. 여보세요 형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황희석씨 고무신을 두 짝 다 신고 다닌다고 해서 여자만 프로포즈하고 이러진 않지요. 고무신 하나 주더라도 봉지 비닐봉다리로 신고 다니면 되고요. 자 고무신 하나 걸어서 고무신을 걸어서 블랙핑크를 얻는다면 정말 인기쟁이가 될 것 같은데 황희석씨 그러다 한번 봅시다. 황재성 씨. 사탕! 긴 밤불 꽃처럼 커져 비매 진행시켜! 진행시켜! 자, 이제 한 번 더 하면 돼요. 자, 머리를 깨서 하면 돼요. 자! 형님, 막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왜 그래 왜? 어? 왜 똑같은 뭐... 거다 똑같은 거다. 어? 뭐 왜 그래? 아, 아니란 말이지. 뭐가? 요 이렇게 이거 시멘트 가루가 떨어진단 말이지. 아 뭔 소리야? 막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건데. 똑같습니다 형님. 전혀 아니란 말이지. 이거 색깔도 벗겨져가지고 시멘트 색깔 그대로 나온단 말이지. 네가 저 시력이 좀 안 좋네. 어? 이거 저 똑같은 거야. 그... 안방에서도 황계성 씨의 성공을 기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역전! 가자! 재석 씨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재석 씨 진행시켜. 잠깐만요. 이거라도 깼다는 게 놀라워. 재석 씨 이게 원래 안 깨지는 건데 어떻게 이걸 그래도 깼네? 어? 야 너 정말 프로구나 프로야. 어? 그러면 내가 저기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저기 동생이 칠 수 있는 길을 내가 한번 줘볼게. 진행시켜. 어 동생이 왜 그래? 왜? 불핑 막 적극적인 팬 아닙니다. 너 괜찮겠어? 아닙니다. 어? 자 니들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네, 하시고 돌려주이소. 돌려줘. 저는 다시 돌리더란 말이지. 말도 안 돼 주라고 했어. 저는 다시 돌려주란 말이지. 어머. 야 니네만 오면 여기 그 저 마을이 기운이 이상해. 음산해. 꼬무신이라도 돌려달란 말이지.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음산해 아주. 맞아 맞아. 성민 씨, 성민 씨, 어떻게 우리 마을에 저주가 내렸나 봐요. 뭔 소리야? 제가 가는 곳마다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뭔 소리야 그게? 왜? 떨어진다! 뭐가요? 아, 또 떨어진다! 에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아!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아! 어떤 새끼가 뱀 묶어놨냐! 아! 우와, 나 뱀을 매듭을 잡았냐! 뱀이야, 뱀이야! 뱀이야, 뱀이야, 뱀이야! 뱀이 왜 내 대가리? 야, 니네 그거 안 맞고! 와! 지민 씨 뭐 해요, 그거를! 아니, 왜 그래, 왜? 얘들아, 어떡해! 어떡해! 왜요? 또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뭐야? 뭐가 떨어지는 거야? 성민 씨 주식이 떨어진 거야! 아, 떨어지 마! 아, 안 돼! 어디 가? 너 뭐해? 아, 뭐 하는 거야? 너 뭐해?